사장님 지금 굉장히 많이 실망하신 것 같은데. 어, 나는 사실 네. 처음부터 좀 냄새가 났어요. 아, 그럼 어떻게 다음 참가자가 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어요. 저 리듬 타고 계신 분. 어, 아까부터 계속 타시던데. 어, 안양춤꾼님 같으신데 안양춤꾼님 한번 보여주시죠.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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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가 좀 아까 마술사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나빠요. 네. 좀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 안양춘꾼이라고 써져 있는 게 특기가 그냥 비트 노래에다 춤을 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원래 예, 원래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춤을 추는 스타일이에요. 말할 때 계속. 우와. 음식 재료를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완성하겠다. 아~ 뭐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김치찌개 같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할까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그걸로 와우, 선택할게요. 와우 와우. 당신은 죄송합니다. 맛있어서 공부할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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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브가 다른데? 네, 민규 씨 어떻게 김치찌개 괜찮나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좋아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와, 와, 와. 준비 시작. 잘 익은 김장 김치와 핏물을 뺀 돼지고기는 냄비에 들기름을 크게 두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 국물 한 컵 부어 짜글하게 끓이다가 물 다섯 컵 부어 중불에서 끓이다. 네, 국물이 물 한 컵 정도 졸아들었을 때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한 소금 끓여 마무리합니다. 와! 완전 춤꾼이다. 와. 와, 뭐지? 어떻게 다른 음식 또 가능한 그러니까 거 있나요? 이제 이 찌개를 나눠 드릴 때도 1&2&3&4&7&8 이게 아, 나눠 준 거예요. 4&7. 그래서 갑자기 3&8.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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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춤을 언제부터 추게 된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웨이브로 나왔던 거죠. 아, 엄마 웨이브로 나왔다. 그리고 울 때도 제가 이제 파핀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아, 저희가 일단 특기에 음식 만들기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초반에 표현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지켜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랜덤 노래. 네. 랜덤 노래로도 한번 출 수 있나요? 좀 Of course, why not? 저희가 진짜 아무 노래나 틀어드릴 거예요. 이게 약간 힙합인가요? 팝핀인가요? 락킹인가요? 와. 그거는 어차피 자신 있으시니까. 네. 자, 뮤직 스타트. 저희가 합격 통지는 원 앤 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See you later. 예. 이게 다음 거 뭐 볼까요, 우리 춤 팀장님? 뭐야? 오, 뭐야?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 그분 차례 아닌데 볼게요. 네. 춤가들을 사랑하는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학생인데 아까 위대한 마술사 분 아니신가? 아까 마술사 아니시죠? 아니 아니요, 혹시 아까 지나가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오디션 지금 오신 거예요? 늦으신 거죠? 네, 죄송해요. 살짝 늦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시지? 14살. 아, 그래? 이찬이라고 합니다. 아, 애기구나. 14살이요? 어떻게 오디션 처음이에요? 세 번 봤어요. 어디 봤어요? 세 번 봤어요. SM, JYP, YG. 아, 3, 4 다 봤었어요? 아, 나랑 다르네. 난 나도 플래티스만 봤는데. 떨어지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좀 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말로는 뭐 아직 어리다. 실력이 부족하다. 오늘 그래도 춤으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아, 여기 특기가 네, 또 노래가 있네요. 네, 그럼 바로 자유곡인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미호 씨 노래. 맞춤 좀 치시네. 이거 제가 이거 알거든요. 아, 뒤에서 같이 치실래요? 아, 저 괜찮아요. Listen, gott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What am I? I'm alone. Cause right now it's just that we can't go to the phone. It makes no sense. Got to walk out the door, but it's the only way I hear. Only way. Only way. Only. It's ridiculous. 아,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니, 스톱 나왔어. 네. 후렴까지만 들어봐, 후렴. 아, 듣고 싶어요. 14살이라고 하기엔 좀 중후하네요. 네. 인생 2회차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어가봐요.
And I'm so sick of love. 아니야, 아니야. 5, 6, 7. And I'm so sick of love. So, so tied up to you. So don't be wishing. You must be here. Don't you believe in. I love you more. Why can't I turn off the radio?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왕년에 노래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세요. 좀 14살 같지 않은 그런 네네. 성숙한 제스처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발음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좀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아, 네, 제 점수는요? 나가. 나가. 네. 아,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 본 사람이 이분 궁금한데 나. 치우지? 치우지 씨가 누구지?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치우지. 자, 치우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요, 브로. 아,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오, 요, 브로, 왜 그래? 저는 이거 쓰세요. 아, 네. 소도, 소도 아, 다 가져가시고. 선물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어, 아, 아. 가져갈 겁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치우지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 왜 치우지죠? 저 치씨거든요. 아. 동생 이름은 치약? 어, 네. 치야. 야기 야기가 막내 아들. 야기. 아, 형, 야기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 치우지님은 어떤 걸 보여주러 나오셨죠? 아 저는 청소업체에서 나와가지고요. 오. 네, 여기, 약간 청소업체를 홍보하러. 네. 그 회사의 청소업체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 예.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가 알아야 할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뭐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나? 선입금 해드리면은 선입금이요? 선입금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청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좀 뭔가 청정함의 대명사인 이온음료 광고 이런 거에도 좋죠, 좋죠. 굉장히 요즘에 청소업체들이 이게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냥 청소만 잘한다고 이게 쓰여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뭔가 준비해 오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 음료수의 주인공이다. 네. 그 음료 광고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들고 있으신 거를 그 카메라를 보시면 되거든요. 저를 보면서 네, 네, 광고 해주시면 모델처럼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치우지. 치우지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 또 여기 아, 이거는 특기라고 안 적혀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요청하신 거고. 아,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 좀 많이 당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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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청소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거 시키죠. 네, 저 청소하러 왔는데. 네, 여기 시키시면... 특기에 저희는 다른 청소업체와는 다르게 정말 발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네네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발랄하게 하길래 이게 특기로 적혀져 발랄한가요? 있는지. 발랄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발랄하게 청소를. 발랄하게. 아오.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예. 바닥을 쓴다. 바닥을 쓰래요? 아, 네. 쓰레받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나 저 친구 마음에 들어. 아, 저렇게 그래. 매력 있어. 욕심 없는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 매력 있다. 아, 전 청소만 하면 돼서.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청소 다음에 부를게요. 예. 네. 요, 브로. 재밌었어. 건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 나오고 싶으신 분 자율로 받겠습니다. 아니, 여기 그 이 친구. 다짜고짜 한번 해볼까요? 되게 잘생겼다.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이 다인가요? 네. 어디 다시? 뉴욕 다시. 아, 뉴욕 다시. 플로리다. 뉴욕 다셨어. 플로리다의 그 다인가 봐요. 혹시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소피안. 다소피안. 혹시 어떤 그 직업으로 오셨죠? 부문으로 예, 지원을 하신 거죠? 미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막 매운 걸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단 걸 먹으면 맵게 느껴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와. 와와와 아,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근데 이게 본인이 통제를 아 제가 MC가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은 뭐 준비해온 것부터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망설이시는데? 원래 그렇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물은 왜 드시죠 갑자기? 오케이 달게 느껴지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다 짜고 짤 거예요. 아 다 짜고 짜니까. 일단 저는 뭘 먹기 전에 물로 헹구고. 아, 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거기 위에 놓여져 있는 레몬은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자주? 네 한 끼 식사죠. 아 한 끼 식사예요? 네. 비타민 C를 자연식품으로.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미각을 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레몬을 먹으면 그럼 어떤 맛으로 나게 할 수 있나요? 뭐 이게 레몬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 신데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고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소고기 맛을 느끼시고 드세요. 뭐 원하신 맛 있어요? 맵게 느껴주세요. 맵게요? 아, 통제가 가능하니까 맵게 느껴지길 원해요. 저는. 맵게 네네. 느껴지길 원한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 싱크를 맵게 먹지? 맵게 먹겠습니다. 지금 통제가 형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각이.
어? 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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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 않은.. 어? 맵게? 어? 매... 매워 매워 지금 매워 됐군요. 매워. 어, 근데 약간 매워 보인다. 아, 그러니까 평소 뭐 제...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저렇게 먹는 거구나. 지금 저게 연기가 아니잖아요. 아, 오, 맵다. 매워 보인다. 매워 보인다. 물을 달게 먹어요, 물을. 청양고추를 달게 먹을 수도 있는 건가? 어, 너무 매워 보인다. 이것만 이것만은 매운 거. 아, 너무 매웠죠. 너무 매웠죠. 아, 빨리 물 드세요. 와, 진짜 달아.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입이 너무 매우니까 저 청양고추를 불닭소스에 뿌려가지고 달게 먹어주세요. 달게 먹어주세요. 아, 왜? 째려보시는 거예요? 째려보신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청양고추를 불닭소스에 뿌려라고 했는데 반대로 불닭소스를 청양고추에 뿌려주세요. 네. 달게? 네, 행복한 걸 원해요. 어, 파인애플 먹듯이. 된 사람, 된 사람. 아니, 푹 찍어주세요. 아, 컵수지 가서. 아, 네, 제가 도와드리고. 아, 이러면은 약간. 적당히 적당히. 아, 잠깐만 뿌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잠깐만 이러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달게 설탕 뿌리는 거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너무 달면은 또. 근데 이거 리얼 청양고추예요 이거?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기대된다. 어, 예. 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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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되게 레몬 아몬드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죠. 레몬 아몬드 케이크를 먹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 케이크 케이크 같아. 조금 더 먹어주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어, 케이크 같아. 일단 되게 되게 당근 듯이 드시는 거. 네, 잘 먹어요. 오이 같이. 향긋하고. 뭐라고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왜 울어요? 되게 되게 향긋하고. 달아요. 달아요. 네. 아, 레몬 아몬드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흘리시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럼 그 청양고추 이제 내려놔 주시고요. 이번 양파로 갈까요? 핫바로 갈까요, 사장님? 그래도 좀 입을 네. 좀 달랠 수 있으니까 양파로? 양파로. 양파로. 아삭아삭한 게. 네, 그러면은 저 불닭소스 뿌려서 아니, 거기에 겨자? 네. 그러면은 쿱스 씨가 가서 고추냉이가 있거든요? 네, 해서 아, 고추냉이 아빠. 근데 저분은 괜찮으시니까 드시는 거죠? 아, 진짜 맛을 못 느끼신대요. 우리는 네. 절대 못 먹어요. 우리는 저분이 양파 드시면 사과 먹듯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입만 먹을 거니까 위에만 뿌려주세요. 와, 와 너무 두껍다. 와 진짜 저는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짜고짜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저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못 먹어요 저거. 네. 저거는 약간 무맛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무맛. 무맛. 맛이 없 맛이 없어요. 네? 네? 와. 콧구멍이 왜 커지죠? 힘든 거 아니죠? 사실 맛을 느끼고 싶은 거죠. 진짜 힘든 거 아닌가요? 한 맛도 안 나는 거 맞죠? 되게 슬퍼 보여요, 뭔가. 코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뭔가. 콧구멍이 막 춤춰요. 아, 나도 오늘부터 코로 춤추는 거 좀 연습해 봐야겠다. 아, 이게 맛이 안 나서 추억으로 빠졌나 봐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양파님만 사과처럼 드셔주시고. 양파는 맛있잖아요, 원래. 그럼 한번 배워주시고. Onion apple. Onion apple. Oh yeah. 어, 양파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다. 지금 한숨 쉬셨어요? 네? 지금 한숨 쉬신 것 같아요. 오, 숨 안 쉬세요? 오, 그러네. 어니언 애플. 알죠. 어니언 애플. 네. 어, 맛있겠다, 애플. 오! 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 맛있겠다. 맛이 어때요? 물은 왜 주세요? 물은 왜 주세요? 아, 작아. 이제 남은 분이 두 명 계세요. 그래서 AI 지금 슈봇이 벌어져 켜지는 거지? 로봇이 또 온 거예요? 아니 참가자님 로봇이 있어. 와! 와! 로봇이었어 로봇. 와 이거 아니 사람 아니었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슈봇이라고 합니다. 와 로봇이다 로봇. 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네. 너 진짜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괜찮나?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그냥 지금 들어가면 끝내줄 테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로봇은 안 받아요. 아 아쉽네. 아니 그럼 이 형 오늘 분량 얘기했지. 개인기 몇 개? 로봇 개인기 뭐? 아, 로봇 개인기 있나? 아 로봇 개인기요? 아 제가 푸쉬업 개인기 왜 안 걸어 나가요? 왜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사람처럼 걸어 나가요?
다시. 오, 로봇 개인기가 푸시업. 오. 멈춰. 멈춰. 켜줘요, 켜줘요. 어, 일어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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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로봇 같아. 로봇이 진짜.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있나요? 아, 윗몸 일으키기 가능하죠. 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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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시작. 잠깐, 좀만 기다려. 아, 조금만 남겨보죠. 중복부 자극 제대로 가고. 아, 정말 힘들지 않은가? 아닙니다. 내려 내려가게나. 올라와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로봇 버전으로 로봇 버전을 지렁이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이 오디션을 지원. 아, 로봇이 또 와, 되게 잘한다. 네. 언젠간 로봇이 인간을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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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마지막 굉장히 기대돼요. 마지막 이름이 문준이네. 옛날에 저희 그런 멤버가 있었었잖아요. 지금 아까 그 문화도 분명히 문준인데 지금 동명이인지 모르겠는데 문준이 나와주세요. 문준이. 문준이가 있다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안녕 청구님. 옛날 생각난다. 저 문준이. 눈 뜨고 자는 저 문준이 사는 거. 저분이 문준인가? 준아 일어나.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저희는 아야냐 쪽인데. 아니, 이게 까불이에요, 까불이. 까불이네. 야, 쉬질 않네. 아니, 직업이 까불이긴 한데. 이게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잖아. 후단!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계속 가네.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 약간, 그분 같은데. 낙타라고 하지 마. 낙타. 어제 까불이님 준비한 거 있어요, 문준이님? 계속 까불고 있는데. 무술을 잘한다고. 맞아. 무술을 잘한다고.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네가. 하나도 안 아파. 문준이 님이 신거를 되게 잘 먹어요, 신거. 신거를 먹어도 하나도 안 신다고. 네, 신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먹어볼게. 쉬어요? 하나도 안 쉬는데? 하나도 안 쉬어요. 문준이 님은 매운 것도 하나도 안 맵게 먹어요. 나 매운 거 되게 좋아해. 나 조문에서 나 사촌족으로 엄마가 사촌족이랑 엄마랑 뭐? 엄마 사촌. 엄마 알아? 사촌 알아요. 왜 기다려? 먹어볼게요. 매워요,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두 개도 안 매운다고. 진짜 잘 까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계속 까불었어요? 언제부터? 그냥 계속. 부모님이 너무 까분다고 안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이? 네, 존댓말 써주세요, 존댓말. 부모님이요? 네네.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드니까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냥 계속 배려. 매우 그리보다 같은 중국 멤버 중에 DH라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얌전해서 힘들다고. 힘들다고요? DH 너무 얌전해서. 맞아, 까불이님은 지금 문준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까불이님이 힘들죠. 왜요? 매워서 배 아파. 나 헌수고 가지고. 알겠어요. 좋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디션 이렇게 다 봤는데. 까불이님 진짜 최고다. 오동이 그렇게 잘해. 네, 저희끼리 이제 좀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디션 너무 잘 봤고요. 네네. 다들 넘치는 이 끼를 너무 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일단 회의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회의를 좀 할게요. 무슨 회의를 하죠? 심사위원 자르시죠. 쑥닥쑥닥쑥닥쑥닥.
쑥떡 먹으면서 무지개 떡이 맛있잖아. 쑥떡 오메기 떡도 맛있더라. 오메기 떡 먹고 싶다. 인절미도 맛있고 무지개 떡도 맛있고. 맛있고. 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모두 참가자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한 팀 같구만. 아 근데 위대한 마술사님은 가셨네 집에.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합격자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오늘의 합격자는 둘, 셋! 아니다! 여기! 와! 벌써 영웅의 아침 바다가 아오! 바다! 진짜 열었어! 오늘의 합격자는 없습니다. 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무슨 재능을 찾았는데요? 우우